제가 레슬링으로 이기겠다고 레슬링 기술을 써서 이기고 싶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레슬링 기술보다는 뭔가 좀 그 기회에 왔을 때 뭔가 그 기회에 맞게 때리고 나오니까 기분이 더 뭐 레슬링 시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격투기 시합이 더 황홀합니다. 기분은 몰라. 네, 뛰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고 네.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안녕하십니까. 얼개빵 터령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그 코치님이죠. 코치님이 아마추어 시합에 나갔었어요. 레슬링 선출이 아마추어 시합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뭐 일단 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데드포인트 코치 짱돌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짱돌이요? 예. 왜 짱돌이죠? 이제 주변에서 이제 좀 키도 작고 땅땅하니까 좀 짱돌이라고 많이 불러가지고 네, 이제 주변에 이제 형들이 많은데 이제 형들이 저한테 짱돌이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이 닉네임은 그냥 찰떡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완전 찰떡인데 네, 진짜? 절대 부셔지지 않은 부셔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치? 저도 아주 만족하고 게임 아이디 뭐 이제 닉네임이 거의 다 짱돌이에요. 네, 그래서 아니, 짱돌이라고 격투기 선수 그 닉네임도 짱돌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짱돌 코치네. 요번에 이제 그 WG 아마추어 시합에 나갔어요. 나가서 승리를 하고 멋진 TKO로 승리를 했는데 일단 레슬링 시합만 나갔었잖아. 네. 그전에는 근데 이제 격투기 시합은 처음 나간 건데 그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레슬링 시합 때는 솔직히 말하면 기술을 쌓아야겠다는 그런 고정관념밖에 없었고 레슬링에서는 점수를 따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점수를 따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데 솔직히 격투기 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을 패야겠다. 그렇지. 예, 네. 이 사람을 빨리 패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안 때리면 얘가 날 때려.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그 케이지 안에 들어갈 때 그 느낌이. 네. 그 긴장감이 그런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느꼈지. 네. 그래서 이번 시합 때도 솔직히 떨리는 건 없었어요. 떨리는 건 없었고 그냥 좀 클린치를 잡았는데요. 내 상대를 좀 빨리 패고 싶다. 좀 패고 싶었어요. 예, 네, 조금은 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안 되지만 이제 사람들이 안 떨리냐 물어봤는데 그치? 솔직히 안 떨렸고 패고 싶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우리 짱돌 코치님의 상대방도 똑같았을 거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케이지 안에 왔는데 경기가 끝나고 이제 서로 리스펙하는 그 모습은 이제 이 MMA의 그 아름다움인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시합 전에 소감은 이제 그랬었다. 네, 그럼 시합이 끝나고 TKO로 그 니킥으로 TKO로 이겼는데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격투기를 이런 맛에 한다는 느낌? 제가 레슬링으로 이기겠다고 레슬링 기술을 써서 이기고 싶었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레슬링 기술보다는 뭔가 좀 그 기회에 왔을 때 뭔가 그 기회에 맞게 때리고 나오니까 기분이 더 뭐 레슬링 시합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격투기 시합이 더 황홀합니다. 기분은 몰라. 네, 뛰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고 네. 저희 체육관에서 한 지금 7명 정도가 나갔는데 운동을 했던 친구도 있고 처음 레슬링으로 시작해서 격투기까지 나갔던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 진짜 엄청 큰 경험을 한 거고 그 케이지 안에 들어간다는 그 경험은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경험이거든. 비록 아마추어일지언정 정말 이 그 한계단을 밟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투경 같은 맞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케이지잖아. 맞아요. 그 안에 갇힌다는 그 자체가 안 뛰어본 사람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뛰고 나니까 뛰는 게 너무 많아서 이 나간다는 것 자체에 자부심이 생긴 거 그리고 꼭 이기겠습니다. 형님은 이제 몸 푸셔야 되거든요. 경기지? 네, 맞습니다. 이제 몸 풀 거지? 네. 경기에 임하는 소감? 이기고 오겠습니다. 소감? 아, 소감이요. 좀 떨리기도 한데 첫 경기라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긴장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꼭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치네. 미치네. 나가게 되는 거. 레슬링 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이 첫 시합인가? 와, 레슬링 선수였거든요. 근데 야, 또 다른 느낌. 레슬링 할 때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느낌이 달라요. 이 케이지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 진짜 아마추어여도 진짜 다른 느낌. 대단해요. 얘네 대단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시합에 참여하는 순간. 아, 네. 가서 빨리 때리고 싶어요. 네. 네, 저 지금 제가 경기에서 해야 할 행동도 다 적어놨는데 보면서 다시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 하고 있습니다. 와, 이미 몸에 배어 있지만 한 번 더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 오늘 시합하게 된 오늘 일단 처음 경기라 좀 설레기도 하고 근데 일단 준비를 진짜 완벽하게 해서 네네 완벽하게 해가지고 뭐 진다는 생각은 절대 없고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만 그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네 전략 여기에 다 적혀 있네 여기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런 파이팅 파이팅 시합에 응하는 장고 1라운드 넘기면 제가 졌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약간 자신감이 넘치네요. 노력했으니까 그만큼 그치 힘든 훈련도 했고 이제 그래서 열심히 또 시합에 너무 잘하게 네 몸 풀고 네. 아 제가 5년 만에 시합을 나갔는데 일단 긴장은 안 되고 우리 팀원들 있으니까 가볍게 하고 오겠습니다. 자 계획은? 계획은? 계획 아빠 후한 아빠 후한 프레쉬 후한 이터널 프레쉬 마지막 세이프로 한 경기 나왔습니다. 모두 참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그 니킥으로 KO 했던 장면 그거 한번 네. 그 자료 화면으로 보고 가시죠. 네. 각자 네. 공격이 굉장히 주의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우 김은서 선수 못 감아치기로 아 다시 한번 더 아 크게 한번 넘겼었는데 오우 자 강력한 느낌 자 지금 송현준 선수가 데미지가 있는데요 오우. 네 잘 보셨죠? 잘 먹었습니다. 죽는 거예요? 이거 가면 그냥 거의 아직도 가슴이 막 진짜 막 불타요. 그치. 더 뛰고 싶고 막 그치. 아 큰일 났네 우리 짬돌 네, 아, 다음 시합 기대해주세요. 네. 그렇죠. 네. 오늘 그 우리 짱돌 코치님이 시합에 나갔을 때 니킥으로 TKO를 했거든요. 네. 일단은 니킥과 그 엉치거리라는 레슬링 기술을 썼는데 네. 거의 상대방이 지금 혼쭐 날 뻔했죠. 네, 네. 진짜 거의 뭐 조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따가 이제 지금 가서 어떤 느낌으로 니킥을 찾고 그 다음에 니킥을 썼을 때 느낌과 그 엉치거리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네 저희 가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용룡 코치랑 같이 한번 그 니킥 했던 그 상황을 한번 설명해 줄 건데 아 제가 받으라고 그렇지 네가 받는 거야 안 때려요 걱정 마세요 집에 우리 집에... 짱돌 코치님 저 티셔츠 한번 벗어보세요 아 예 짱돌 어우 야
혼자 갑옷 입고 오신 것 같은데 반칙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거 안 무거워요? 아 이게 그 티타늄을 만들어가지고 경량화됐습니다. 무거울 것 같은데. 네, 먼저 카본 스타일로.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거든요. 자, KJ 한번 몰아놓은 상태에서. 네, 이제 제가 KJ에서 이렇게 민 상태였고, 네. 이제 이렇게 밀렸는데 상대가 그냥 밀렸어요. 어떻게 보면 방어를 하지 않고 그냥 밀렸기 때문에. 체력이 좀 없어서 좀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레슬링을 했다 보니까 이제 미는 거에는 또 자신이 있어서 그쵸, 이렇게 네. 이제 KJ까지 이렇게 제가 그냥 무난하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관장님이 여기서 바디 어퍼라고 그렇지, 해서 그렇지. 그거를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타격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여기서 제 생각에는 바디 어퍼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본능적으로 갑자기 무릎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진짜 그렇지. 네 저는 시합에서 니킥을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니킥 준비 안 했잖아요. 네네 솔직히 니킥 준비도 안 했고 니킥 연습도 안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밀고 나서 이제 관장님이 밖에서 바디 어퍼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서 제 머릿속에는 바디 어퍼가 안 나오고 제 생각에는 그냥 무릎이 자동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나갔는데 이 처음으로 나간 이 자동적으로 나간 니킥이 딱 코쳤을 때 이게 이거다 네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놓고 나니까 이게 또 자신감이 붙어서 계속 때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네 번째 그 상대가 더 많이 낮춰져 있었어. 네네네 그래서 더 때리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그 더블집 룰 자체가 그라운드 니킥이 됐거든. 네네 손이 만약에 짚고 있어도 네 니킥을 찰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총 정확하게 제가 쟀는데 총 7번을 때렸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상대방 KJ에서 밀고 이제 언더혹을 판 상태에서 KJ 밀고 있는 상태에서 때렸는데 이제 여섯 번째 때 상대방이 다리를 저한테 이제 상대방도 빠져나가려고 했는지 그렇죠. 이렇게 다리를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본능적으로 저도 네. 이제 레슬링을 했으니까 잡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잡고 나니까 또 붙였어. 네 여기서 이거는 그냥 땡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넣으니까 이게 더 잘 들어가서 네. 이제 거기 이제 마지막 두 대에서 끝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진짜 우리 그 용룡 코치님이랑 거의 옆에서 봤는데 거의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 그지? 제가 한 세 번까지는 좋아했는데 네 번부터는 아 이거 죽겠는데 싶어가지고 좋아라고 말을 못했어. 아 그러니까 때리고 나도 저도 마음이 조금 아 이게. 너무 상대방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이게 갈비뼈가 금가슴 그러니까. 거라서 그러니까 시작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치.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맞아. 어떻게 되는지 이 영상으로 한마디 하세요. 보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진짜 시합은 진짜 좋은 경험을 시켜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에 진짜 좋은 기회가 있으면 뭐 스파링을 또 하고 싶고 훈련을 같이 네네네. 진짜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타격이 좋았어, 그치? 깜짝 놀랐습니다. 상대방이 타격이 좋았는데 근데 내가 한번 뭐 얘기하자면 사실은 그 자세에서 그 니킥이 잘 안 나오는 자세거든. 왜냐면 움직이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짱돌코치님이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이제 그 엉치거리 그 엉치거리를 당하면서 그 이제 상대방 선수가 체력이 많이 빠지고 당황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치. 그 엉치거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까요? 네. 일단 엉치거리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여기서 그냥 골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길로. 어쨌든 상대방도 이제 아플 수가 있으니까 보호해 줘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엉치거리. 오! 치는 겁니다.